그래. 입도 줘, 입도 줘. 입도 줘가 네? 여기다. 여기. 입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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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우리 마을 주는 거라 상코지를 넘기게. 상코지. 아. 상코지 쪽으로 올라왔다. 예. 예. 이수가 해, 이수가. 이수가 해봐.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먹과 삼촌. 뭐야 쌈디. 쌈디. 아, 봐봐. 보긴 누구가 봐기에. 온냐 나는 잘못 했죠 온냐. 난 하나쯤만 하면 웃으다. 아 무사 난 그렇게 다 무시한 거게. 난 이 사람이 싫어다. 아무튼 말을 걸으면 들어야지. 웃나. 자, 오, 오, 야, 이거. 야 이거 점이지다 이거 야 아, 옛날 학교 다닐 땐 이웃 누구냐이 경계만은 무사히 지금이 주로 교군광에 학교 졸업한 지 50년이 지나신 뒤 학교만 오면 꼭 옛날 생각이 납니까 진행이 잡으래도 댕이고 삥이 빠래도 댕이고 몽고물에 바당이도 댕이고 계신 뒤 특별히에 그때 잔칫날이 특별하게 생각남신 게 맛이 가난하고 배고파도 와 그때 생각이 남광 야 너네 어떤 인 여기 와시니? 제도 말 알아지크라? 아이고 지금 쉬는 시간? 네 어 몇 학년? 5학년이요 근데 뭐 촬영해요 어 너 이빨 빠지신 게 자 소감수다 해봐 수고하십니다. 어, 이거, 이게 무슨 말이라고? 수고하십니다. 어, 수고하십니다. 하는 말. 영 다니다가 어르신들 보면이 네. 소감수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네. 아이고, 착하다. 자,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네! 네! 오늘은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예전에 제주도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장 인사할까요? 자련! 자련! 공습! 공습! 선생님께 인사!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자, 천천히 가세요. 다쳐요. 야, 뭐 나는 할아버지랑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안 사는데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자 좋겠다. 난 할아버지 할머니랑 전화 통화해봐도 제주도 사투리라서 잘 못 알아듣는데. 그럼 내가 내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내일 너 좀 도와줄게. 알았어, 고마워. 잘 가. 잘 가. 정치만 하지 않더라면 눈이 벌겅해 눈이 채라 이거 왕 먹어라 네 자 이거 먹어 자 안장 먹어 자 숙제인다 하연 이번 주에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엔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어 옛날엔 중매 결혼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준 대로 하연. 헐 얼굴도 모르는데 결혼했어. 응, 저 경은 뒤 중매 아닌 사람도 있어나 쓰게. 그 우리가 경호자 세계. 아이고 나왔던 경해주신 곡에 어머가 복 말 들어 그래 그 나팔부는 놈한테 가시면 편안하게 살고 그럴 거 아니라. 아이고 손자 앞에서 무슨 거람수가? 채연아 할아버지 할머니 장난말 한 거야. 할머니 경은한 게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한 게 예쁜 우리 손지도 나고 해지니기에
아이고 채은아, 옛날에 네 나름도 상당히 고아났죠. 청춘아 돌려다오. 청춘이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주댕이 더블어 주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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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어 주댕이 더블어 어때쭈리 너네 좀 만나. 아이고 가라게. 아이 갈 건데 나 주댕이 잡으러 이제 굳이 갈까? 아이 나 나가 괜히만 가라게 주댕이 잡으래. 아이고 원래 옷도 고타가 입고 시에 갑나. 난 원래가 옷을 깨끗이 입었는데. 아 그거나. 그럼 나 주댕이 잡으러 갈게. 어 가라 빨리. 안 갈 거? 어 가라. 어 알았어 김이 이따 오라이. 나 먼저 갈게. 어. 아이고 성님 자유였던 몸은 좋고 마시게. 아이고 그에게 상사병 걸렸지 낸게 이게 상사병 약도 없고 어떤 몸은 좋고 게. 아이고 그에 아방 걷는 양 아무지라도 가시면 영은 아니컬. 그 몸살이 경해졌게. 그에 이제 어떤 약도 없고 어떤 몸은 좋고 게. 얼굴광 곱다한 게 아이고 큰일 났죠. 이젠 허엽을 도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떤 걸 거라기에. 아이고 그러면 어떤 몸은 좋고 게 어떤 몸은 좋고. 아, 이거 힘들다. 예? 누나요? 어. 누나가 용영이 형 보면 집에 있땐 하지 말래내신디. 언, 어? 아. 그래? 예. 너 잘 모르는데 언제 그랬시냐? 금방 나오기 전에. 아 그래? 예. 어 알았어 알았어. 어 가라. 어 알았어 알았어. 어 가. 아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야. 보고 싶어서 찌개. 아이고 오지 맙사. 난 오라방한테 요 마이너 마음이 없으다. 무사하게 날 자꾸 내버리 무사하게. 났구나.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서 왔어게. 아니 아니 와가는 막 저들아전 게 어디 갔다 이제서 왔어게. 나오제는 한 아버지가 처잡이 난 못 나올 뻔했으다. 아이고 우리 영순이게. 야금벼 누게 보면 어떻게 저 냄새가. 아이고 보긴 누가 봐기에. 어 대출이. 야 너네 고만이 거기 있어 봐봐. 걸려주게 걸련. 야, 고만이 이사반을 거기 고만이 있어, 고만이, 고만이. 나 이제 그래가 그라이. 아이고, 걸려, 저게. 어떤 걸 것 꽈게. 아이고, 걸려. 아이고. 어, 너네 여기서 뭐 했나? 어허, 다구람을 켜이. 걷지 맙서게. 무서워. 걷지 맙서게. 뭐야, 나 다구람을 켜.
거침없어. 에이, 근데 출학가나 바티 글래네도 주능이 잡으리 글래네도 안가 캐냉 이거. 에이, 거침없어, 거침없어. 내일 하나 나고라니까. 고개. 아이고 경보야게 나 얼굴 방이라도 게 제발 거침하다 돌아게. 아이고. 대쪽에. 아 대서. 어 대서. 에이. 아 대서. 아 뭐냐 병 떨어졌잖아. 에이 이거 진짜. 아 그저 손 개. 아이고 어. 이게 맛있게 먹고 예. 나한테 매형이나 부르라. 어? 예. 맛있게 먹어라. 예, 매형. 어, 그리고 혹시 너 예. 먹고 싶은 거 있걸랑 예. 그걸랑 저기 경보 앞으로 달아놔라. 아, 경보 이름으로 다 달아놔 되고. 어, 됨서 됨서 걱정 마라.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네가 이거 저 잘 예. 먹고 먹고 싶은 거 또 있으면 갖다 먹어라. 아, 어. 알았어. 알았죠? 예. 매형이 부르라. 매형. 매형. 어, 한번 다시 한번 매형 해봐. 매형. 아이고 잘함서 잘함서. 어, 예, 매형. 오케이, 해라. 어, 자, 잘 먹을게요. 어.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사위꼬심 고맙고. 아이고 사위도 한잔 받아보라. 난 자네를 사위꼬심으로 딱 찍어내시난 걱정하지 마랑 잘하라이. 앞으로 저기 부모님보다도 더 제가 잘 모시구다. 잘 좀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아이고 사위꼬심 따라주는 술은 맛만 좋고 난 자네만 미득하매 걱정하지 마라. 예, 나 사위를 미득하라. 예예예 잘하구다. 고맙고. 예예. 아이고 영순아 어디 가지 냄치. 너 아버지가 걸으면은 말을 들어야지. 어디 인사도 하고 가다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 경험은 될 거냐? 난 이 사람이 싫은다. 영순아, 영순아. 아이고 영순아, 아버지 말을 걸으면 들어야지. 어디다 반발하면 경 벌어남시니.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고생하세요. 예, 아버지 고생하십시오. 예, 예. 이거 자축격이 이거 맞춰게 됐지 이거. 이거 누구네 집 자축격인지 몰라도 맞췄다. 요즘 아이들은 사랑만 한다면 아무나 결혼하든 하는데 옛날엔 그게 없었수다. 견디 이 아방은 고집이 저축 세고 떨은 죽으나 사나 놈 먹고 결혼만 하든 하는데 경혜도 이 아방은 죽으나 사나 또 반대를 하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꼬마씨. 아 이거 참 걱정 됨수다. 괴기 혼점이나 먹어 그네야. 나 이러다 아프다. 아이고 걱정 됨구나.
순아, 밥 먹고 먹어보라. 밥고 먹어서 되죠. 안 먹으면 안 된다. 아니야. 먹여주카. 아니야. 아이고 걔, 아이 잡으려구나. 걔 뭐 아무것도 먹지도 않은 것 걔. 죽어 죽다. 한 숟가락 안 먹어라. 아니 먹구다 걔, 안 먹구다. 영순아. 언제부터? 아! 대출아! 나 물어 주댕이 하는 게 맞죠? 어? 대체나 부터 술 먹으시고. 나 주댕이 말이 없죠? 부터 술 먹으면 국민이선. 아니. 대출아. 나 얘기 다 들었죠? 대출아, 너 이때까지 나 바본 줄 알았지? 혼자 따라보라. 아이고 참, 남자가 그런 일로. 에이. 부자 너도 먹으시라니 나 작전 하나 짜. 이리 와봐봐. 와봐 아기. 참. 괜하니. 아이고 고맙다. 멍청인 줄 알았으니 게 똑똑하구나 걔. 친구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됐지. 그래 고민하지 마라. 나가 짜준 작전대로만 해요. 알지? 맨날 이따 오케이. 그럼 나 감자. 잘 지내 됐지라. 잘 지내. 대출이 내 아기 왜 이렇게 냄새기? 경험스가 나 신대 들여쩡 하지 말래. 알았다. 아이고 대출이 나 아기 나 경 그 아이고 어디 거지 아이고 대출이 나 아기 왜 아이고 사람 나 대출이 나 이거 어때 오늘 따라 영 수근수근 냄새인 거 거의 이상하다. 무슨 거 잘못 먹으시니 이게? 가스 명수 와서 상 먹자뇨. 영순아 이거 또 어디 보게? 영순아 형 비켜봅세게 떠난 있다. 이거 뭐가? 이 놈의 새끼들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고기도 이거 어디 거 산디 거 잘도 좋은 거 왔죠. 이제 뭐가 고기 한 사람만 돌아. 암튼 아까 거전가. 거전가나 먹으나 조각이야 헛금 하용 뚫어 사준도 오고 게. 아이고 동네 잔처제놈은 대쿠가게. 한 사람만. 어 어떤 안녕 말이 많은 거. 이거 이제 한 300명 먹자고면 야 먹어보다 아닌데. 한국
성급 때 신랑은 신부 신랑은 신부는 잘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둬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결혼에 성공했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런 걸 또 재현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분이신지. 그 이제부로는 이제 나이가 뭐가 나는 노식 들었네. 젊을 때 그때면 뭐 잘 하지만은. 조금 희난 젊어진 거 닮다. 젊을 때 닮아본 수가? 에이 머리가 다 틀려. 아니 모습이 어떤 것과 분장된 것보다. 분장하다 아니도 얼굴이 젊게 나오죠. 만족스러워서 자 그러면 삼촌 이거 얼마과? 만원. 만원! 그럼 이거 아까 이거 매직은 이거 하나에 얼마? 이거 초망이 됐어. 이거 초망이 됐어. 아이고 초망이 됐어. 자 이사봐 이사봐. 야 이사봐. 이러봐. 응. 아니 됐어. 곤충 채집이 아니고 예, 이거 이제 저 물이
드라마 찍을 때에 주랭이 잡으러 갈 때 이거 소품입니다. 이거 드라마 소품. 아이고 소망이랬지. 자 이거 잘 놔두고 계속 가자. 준비. 몸다리 경해졌게 약도고 어떤 거면 좋고 게 얼굴광 곱딱한 게 아이고 큰일 났죠. 이젠 허여불 도리가 어식한 게 이게 어떤 걸 거라기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앉아 말고 있는 것만. 앉아 이제 말고 있는 것만. 자 조도는 할망신 1-5 마지막 컷 들어가겠습니다. 큐! 아이고 그러면 몰라. 난항으로도 해던데 웃겸신게. 네, 해보는 어떨까? 좋아. 기분이 좋아. 만점. 잠깐만. 내가 뭐 입나 뭐 입나 하니 두 번 하면 그때 나와야 돼. 한. 어 뭐 입나 게? 어어어 야 뭐 어 야 뭐 뭐 아 에이 야 이게 뭐냐 게? 대출하게. 대출하게? 야 카메라가 흔들었다 웃어버려 달래. 호나형 가져가버리기 시작하면 응. 줄줄 개면 놔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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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져갈게 나도 가져갈게 양계 양계 막 하고 이게 뭐냐면 성질만 강해. 이 이거 고기를 한번 들었다 쾅 새끼 없어 이 바닥에 한 300명 먹자고면 야동 먹어보다 아닌데 에 조각 안 돼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가 어디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도 하나 가져가야지. 야, 삼촌구가 나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먼저 삼촌 처음에 나 어떻게? 아유, 그래 아사 가버려. 아, 나 아사 갈 것은 아니지. 나 이거 가지고. 두들장이. 이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긴 한. 이거게 결혼식 건데 50년 됐지게. 50년 남아. 50년 결혼식 건데. 찍어줘. 이 족돌이 뒤에 찍어줬어. 그때는 어디서 해놨을까? 집에서. 어디 집에서? 아 이제 집에서 이게. 그냥 여기 있을까? 여기 어. 어디? 이제 길라브로 찍어 여기. 길라브로. 길라브로 이제 넣고 이게 잔칫날 하는 공수구에 요 반대로 가시면은 상가집 가는 공수구다. 그러니까 항상 신랑님은 왼손이 앞으로. 우리 신부님은 오른손이 앞으로, 신랑님과 반대구다. 신랑님은 그 성규씨 5위니까. 신랑과 신부는 자 지금부터 초야를 치를 자 첫날밤을 치를 방으로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번가라고 평신 이러면서 아이고 딸려서 먹으면 됩니다.
집이 막 이리서 먹고 와? 아니 저기 이게 조그마한 그 창고 거기에 그러면 저기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사신 거 맞지? 거기 살다가 이제 앞은 저기 어디 이수돌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에서 거기서 돌아가셔. 그 저 살아계실 때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까? 이 얘기 못 알아들어. 아, 못 알아. 귀도 안 좋으셨구나. 여기 턱이 없으니까 여기. 에. 그 살아계실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어때가? 밥 먹을 때지. 음식 먹을 땐 여기 사람들 안 보고 혼자 이렇게 돌아앉아서 옆 그릇 받치고 먹으면 좀 흘리니까 흘리니까 없어. 섣바닥으로만 노려는 거야. 사삼석관에 저 할머니 구마갑이 난 게 거기서 구불이 된 거다. 구불이 된 거다. 내 경연 총 와댄 게 우리 그때 막 반포 폭도들 들어온 때라면은 폭도가 쏘았는지 누가 쏘았는지 몰라도 총 쏘았느냐 이거 도망가 버렸어. 죽었다 이런 소문 들어서 가본 결과 여기가 없거든. 아 이거 큰일 났다고. 천내 죽으면 어떡하는지 말이야. 이번 이제 뭐 걸레 치험하고 이렇게. 한 달간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그때 병원에 두면 못 다니고 무서워서. 그랬는데 그제는 그저 좁쌀 같은 거 막 그냥 오래 끓여서 그 물을 그것만 조금씩 놓아서 한 달만에야 물 소리 나. 병원도 안 가보고. 근데 병원을 못 가서 그냥. 한 달만에. 약도 안 해보고 병원도 안 가보고. 참 즐긴 몫이. 그때 이제 가버렸으면 좋을 걸. 이모신 이모한테 네. 하연 우리 이모님 다른 걸 뭐 하는데 제일 속상한 건 어디 참석을 잘 하기로 그때 성질이 바빠. 네? 성질이 바빠서 어디 사람들 못해도 참석을 잘 해요 우리 이모님이. 그러면 그런 때는 또 그런다고 내가 이모님한테 게 못하게 그럼 잡아당겨고. 그건 우리 생각하기엔 막 이런데 사람 많은데 안 갈 것 알면서도 아니 그건 없어. 그런 건 없고 막 같이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 들었던 또 남은 숭보고 그런 게 싫었구나. 잘 삐지고
예, 이제 아프지 않은 세상 같으시나니 이제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고 아프지 마시고 살라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더 올리고 해서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할머니, 고마워. 예, 편안하십사, 예. 월영기 삼촌들 노래하자 나란! 기운들이 넘치세요. 저희가 이저 천연기념물 100년 초마을 오니까 야 느껴지는 기도 틀리다. 기도 틀려.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아무튼 조무랑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땅만 가게야. 예. 자, 오늘 첫 번째 무대는 자칭 타칭 옷구슬 우리 마을의 1등. 오. 고정자 어머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다 1절 하는디. 예. 아니 1절 해주면 막 잘 놓고 이게 자중시켜. 몇 개라? 1절이라면 막 긴장된 마이크도 영 못되고 막 영만 돼. 개라. 에이 참. 한번 대신 막 잘 놓고. 그 사장 처음부터 나를 해서 예. 무사. 온 사람을 해서 나도 그 사람은 경험을 따라 할 건데. 아, 그게 먼저 해보면 잘못됐다. 형님한테도 나만 해놓은 상품도 하나 안 줬는데. 왜? 한림초 수협에. 한림수협에서 어떤? 축제할 때. 아, 축제할 때. 여자 일생 불렀을 때 그 땡해보라. 일절 내신 땡. 그 심사위원 그때 누구라는 수가? 아 나. 아 나가 땡해요. 야 홍. 아이고 잘한대 너. 아 기고. 근데 오늘은 막 노래 잘해주다. 협회 왔다. 아이고 우리 그 나 한림에서 그냥 옛날에 봤구나. 예. 장 최장년. 예 오늘. 축제할 때. 아 오늘 노래 자랑은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고정자 어머님 1등. 1등. 됐지 이제. 현재까지 단독 선두. 고맙습니다. 예. 단독 1등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어느 날 우연히 동승에 비춰질 해바섬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 네네. 그러지 맙소에. 가슴 떨린 어른이 아니오다 지금. 네? 물질로멍 이때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잡아난 건 어느 마녀인 거? 전북 1kg. 전북 1kg? 네. 1kg면 나 양지만이에게? 더 크지. 이보다 더 커마시. 비양도 구분돌 앞에. 비양도 구분돌 앞에? 응. 그거 골라줘도 될 거고. 네? 거기 그 하루방 전북을 잡아가시면 이제 아들이 형, 손지 형 거기 사람 싣거든. 거기 전부 그거 1kg짜리 터난 지가 한 30몇 년. 아이가. 참 좀 고맙습니다. 걔도 잘해 수다기.
안 보이니 가사가에 테레비가 이만 해도 다음부터랑에 이만이요 테레비가 상당히 이만이요 걸 그래야 막 어때 막 목이 이쪽 10대가 내 마이크 잡아 목이 막 쉬어버려 걔나 보통에 우리가 마을에 가면 보면 꼭 한 마을에 혼두 명씩 목수형이십니다 그 전날 노래 자랑할 거는 타겟선 노래 연습 회미로 한 20곡을 불러보면 그 목이 남아나 연습 앱대가 아니 연습 안 해 걔 보다 목수형 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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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좀 저기 감기 기운을 막 목수 몸살도 오고 지병 권한 막 우리 어머 막 왈랑왈랑 지 막 열도 이신 게 예 병원 갔다 올 때가 갔다 와 예 난 그 칼국수 몇 인분 냅대가 오늘 한 50인분 그거 해고 예. 또 뒤에 보나 설거지 막 힘든 게 아까 예 설거지 하고 또 이제 7시 되는 노래 은행 또 노래하고 눈을 꽉꽉 해가고 가사는 안 보이고 가사를 잘 안 보이는 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군에요. 그 홍범 가면 몇 킬로 나요? 한 50킬로. 50킬로. 지금도? 지금은 한 30킬로. 30킬로. 야, 그래도 그러면 50킬로면 주가 뭡니까? 구쟁이? 소라. 소라. 우리 봅시다 이거. 이거. 갈치. 그럼 이건 배염만이. 아니 갈치 갈. 갈치가 무슨 상국으로죠. 이게 배가 나와가나 갈치 도검수 고치 솔져버렸어 나게. 야 이 봅시다 야 이거 지금 갈치 이거 똑같은 옷인데도 이거. 너무 지러. 야, 이거 원령리 갈치를 막 자랑을 당댕기 하던 거나 이거? 이거 어디 언디 갈치야? 원령 갈치나 어디 베트남? 응. 수입과? 알았어. 고맙습니다. 사막 노래를 부를 때 막 뭐냐 막 대화를 그냥 사랑이야 속간 노래 못 불러보나 아니 노래 지금까지 온 노래 중에 제일 나사수다 노래 못 불러 아니 노래 잘 부르는데 예예 예. 아 긴장해 보니까 예, 오늘 막 긴장됨지 아무것도 안 닮았네 긴장됨지다 그 저 경려당 오면 노래들 틀어놔 막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노래 야 너 어디 감히 너 언니들 앞에서 노래 소리강 있어 우리 끝나는 영화네요 그건 안 합니다 먼저 하라 사이좋게 노래합시다 우리 그냥 먼저 허래놓고 예 오. 언니들 노래 불룹생하고 어 그러면 언니들 먼저 양보해 줍니까 예 이야 걔는 노래들을 좀 잘했구나 예 원래 노래 못하잖아 아 근데 지금 대답하시면서 계속 춤추고 계신 것 같죠 이렇게 예. 마이크 잘 나오래 이게 그게 아니고 마이크 잘 나오래는 아니야 이게 걔나 그 언니들 중에 누구가 제일 잘해줍니까? 다 잘합니다. 아 다. 예. 그래도 제일 잘해주는 언니. 제일 잘해주는 언니 어서 말씀 다 잘해. 아 다 잘해주니까. 아, 기운해. 네, 언니들 고맙습니다. 한번 고라줍서 걔도. 언니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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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삼촌 아까 나지 파마한 삼촌 아닐까? 화장도 곱게 하셨어요 지금. 누구가 해줬을까? 저 우리 형, 저 친구. 아 야매. 아 야매 친구. 그냥 야매로 이신 게.
그냥 같이 노는 저 노래하는 사람. 아, 그 파마는 이제 곱게 나왔었다마는 이제 막 하영 풀어줘본 것 같다 그새. 풀어줘보라. 개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마을 삼촌들하고는 어떤 겁니까? 오면 경, 이 경로당 자주 옵니까? 예. 오면 어떻게 좀 친해요, 마시? 예, 친하고 잘해줍니다. 오, 예. 원래 제주 분이시지? 예. 오, 아니 형 말하는 게 서울 사람 닮아. 아니, 아닙니다. 아, 예, 고향이 어디? 고향이 원령에. 원령 여기서 태어나고 예, 예. 이래 시집구고 예. 이래 살고 예. 그건 아니죠. 이 방송은 예, 사투리 막 써야 좋은 방송. 원령이 자랑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령이 사랑요? 네, 사랑요. 원령이 사람들 사람들 다 저 너무 너무 좋고 서로 서로 도와주고 다 잘합니다. 아, 서로 잘 돕고. 예. 서로 아껴주고 예. 예 서로 잘하고 예. 그만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예. 고맙습니다. 박수 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잠깐 그 노인회장님 그 부부 러브 스토리가 또 마을 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뭐에. 해신디도 모를 거다. 간단히 그 줄거리 잠깐만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중학교 좀 된대. 중학교 때부터? 야, 잠깐만. 그러면 결혼 이제 아, 잠깐만. 답이 안 남죠, 이거. 그러면 중학교 몇 학년 때? 중학교 한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삼촌이야 중학교 3학년이지만 그러면 여자 삼촌 중학교 1학년 때 분씨가 있어. 그걸 가릴 분씨가 있어만 씨. 있어. 그게 언제 결혼한 거고? 아긴 70년도에 결혼해요. 경고라면 알아줍니까? 그게 나가 이때까지 오던 스토리로 개미 그게 몇 학년 때과 개미? 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몇 학년? 2학년. 2학년 때. 개미 저 여자 삼촌 중학교 3학년 때. 그럼 애기를 낳아도 완전 극조생을 낳았네. 그렇지, 극조생이. 아, 그런 아기들도 많이 봤지 큰. 기다해. 이제 손지도 장기 갈 때 되시구나. 그럼. 어. 야,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가 맞긴 하구나. 맞지. 야, 내 그 저 드라마 잘 찍었지. 야, 그때 생각하멍해. 지금 딱 봐도 여삼촌 보면 지금도 요 정도인데 얼마나 미모가 잘도 아까워 시크라. 예. 경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굉장하신데 옛날엔 더 고하실 거죠. 더.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오늘 제일 마지막 타자오다게 한마디 하십시오. 지금까지 형 고생했고 형. 지금까지 고생이시는 앞으로 잘 살아보게. 에이, 잘 옛날 연예인들이 한 번 보라주세요. 연예인들이. 예, 한 번만. 사랑한데 나신디. 아, 여자 삼촌한테 사랑한데 말해내지는 못했다고. 얘기면 전달다. 사랑한데 뭐지? 그걸 꼭 나 입을 빌어서 구가. 에이 참. 자, 오늘 삼촌들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우리 삼촌들이 딱 오늘만큼만 웃고 오늘만큼 건강하시고 오늘만큼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 펼쳐진 나뭇잎에 봄이 자루 조로 꽂힌